카츄 라이츄 아파이리 꼬부기 아 버터풀 야노란 아피조트 또가스 아름다운 우리 추억 기억하지마 하지마! 아이 뭘 이렇게 빵을 구하기가 더럽게 힘들어. 어렸을 때는 동네 슈퍼 가면 있는 게 포켓몬빵이었는데 추억의 맛을 느끼는 이 순간을 만들기까지가 이렇게 고생길일 줄이야. 자 지금부터 화제 속의 포켓몬빵 아, 오랜만에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지 지금부터 먹어보자고요. JJTV 오늘은 JJ의 동심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때였던 것 같아 포켓몬빵 리뉴얼돼서 이렇게 나온 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거 삼립이 아니고 샨이었는데 샨이 바뀌었죠? 그리고 종류별로 지금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싹 다 이렇게 사왔습니다. 근데 이것만 사온 게 아니에요. 또 빵은 그래도 많아야 되잖아. 포켓몬빵 구하기 요즘에 힘들잖아요. 근데 난 이만큼이나 구했다. 아 이거 구하느라고 아주 그냥 마누라랑 나랑 둘이서 아주 똥줄을 빠졌다 아주 그냥 포켓몬빵을 이만큼이나 구해왔습니다.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동네 편의점 가면은 앞에 포켓몬빵 취급 안 해요. 포켓몬빵 품절입니다. 막 그런 것들 하나씩 A4용지 다 붙어 있을 거예요. 처음 포켓몬빵을 구하러 가면은 제가 빵코너 쪽으로 가면은 아주머니나 아저씨나 뭐 알바생분들이 막 쳐다봐. 그러면은 눈이 딱 마주쳐. 저기 포켓몬빵 그러면 없다니까요 막 이러면서 나한테 화를 내시더라고. 나 잘못한 거 아닌데 그냥 한번 물어봤을 뿐인데 되게 마음의 상처를 되게 받게 되더라고. 근데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포켓몬빵 있냐 없냐를 물어봤겠습니까. 인기가 얼마나 많으면은 제가 편의점을 한 40군데 50군데를 넘게 돌았어요. 다 없어. 구멍가게들, 식자재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다 없어. 이게 얼마나 인기가 많으면은 1500원짜리 빵을 당근마켓이랑 중고나라에서 웃돈을 붙여갖고 5000원, 6000원에 팔아요. 아 그런 걸 누가 사? 이걸 진짜 그렇게까지 사먹는 사람이 있어? 여기 다 중고로 샀거든요 이거. 지난번에 제가 방송하면서 복권 긁었잖아요. 그 돈을 고스란히 여기에 쏟았다. 돈을 많이 썼으니까 여러분 이런 썰 정도는 얘기하고 가도 되잖아요 그쵸? 아무튼 띠부띠부실도 뜯어보고 그렇게 하자고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빵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이디가 처음으로 먹을 포켓몬빵은 브라운 로켓단 초코롤. 초등학교 때도 이게 제일 맛있었어. 자 띠부띠부씨를 까야죠. 아 이 기분 진짜 오랜만이다. 아 근데 옛날에는 좀 정사각형 모양의 띠부씨였는데 직사각형이네요? 아 요 손맛. 아 요 띠부씨를 뜯는 손맛. 아 근데 뭔지가 안 보여 잘. 예전에는 빵 이렇게 뒤집으면 보였었는데. 첫 번째 띠부씨! 쇼란! 피카츄! 피카츄! 100만 볼트! 처음부터 100만 볼트! 야 처음부터 피카츄야! 아 오늘 뭐 되겠는데 이거? 아니 띠부띠부씨리 이게 워낙에 인기가 많다 보니까 요것도 중고로 거래를 한다며. 인터넷에 보면은 띠부씨 거래 가격표 시세가 쫙 나와있어. 근데 뮤랑 뮤츠 이런 거는 5만원씩 한대요. 다른 것들은 뭐 비싼 것들 뭐 만원, 5천원, 뭐 4천원, 3천원 이렇게 내려가긴 하던데 처음부터 피카츄면은 잘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운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오늘 뮤츠 한 두 마리 나와서 이거 빵값 뽑나? 단면 한번 싹 보고 아, 요 크림 요거 돌돌돌돌 말려 있는 거. 어렸을 때도 이거는 한 입에 먹어서. 어? 어? 맛있어. 아, 옛날에 그 추억의 맛이야. 일단은 하나는 한 입에 다 넣어야 되고요. 얘는 베어 먹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처음 거는 입안에 크림이랑 이 빵이랑 다 같이 놓고선 씹으면서 좀 균등한 맛을 느꼈다면 한 입씩 베어 먹으면 어떨 때는 빵이 많이 들어오고 어떨 때는 크림이 많이 들어와. 그래서 빵이 많이 들어와서 퍽퍽할 때는 우유랑 같이 먹고 크림이 많이 들어와서 촉촉할 때는 그냥 먹고 아 요런 또 재미가 있거든요. 우유 먹어야죠. 크림이 많이 들어왔어. 이번에는 우유를 안 먹어도 됩니다. 너무 맛있다. 아주 녹진한 초코의 맛이 아주 맛탱! 아 맛있습니다. 이건 너무 보들보들하면서 달달하고 이거는 초등학교 때 먹어본 사람도 이 맛을 잊을 수가 없거든. 근데 어느 순간부터 포켓몬빵이 인기가 없어지면서 내가 봤을 땐 그거였던 것 같아. 어느 순간 띠부띠부씰이 이렇게 계속 나오다가 중간에 피카츄가 앉아있잖아 이렇게. 이런 포즈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잘 안 나오던 띠부씰이 갑자기 난무하게 막 나오고 막 이럴 때부터
때부터 띠부씩 모으는 게 재미가 없어졌거든? 어른이 된 지금 다시 돌아서서 생각해보면은 뭐 한 번쯤은 더 먹어보고 싶어. 그래서 지금 장사가 잘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바로 다음 빵, 폭신폭신 딸기 크림빵. 아우 귀여워. 띠부씩 프린 나왔으면 좋겠다. 딸기 크림빵. 응? 이렇게 들어있어? 이거 비벼 먹으면 돼. 비벼버려. 아, 비벼버. 다음 빵 띠부씩 푸시로 맞춰주세요. 내가 마술을 했기 때문에 다음 띠부씩 요거 지금 안 보이거든요? 아, 보이네? 이거 그거다. 어니부기. 어니부기. 아, 귀여워. 아, 근데 이거 잘 나온 거 아니야, 나? 아, 되게 잘 나오는데? 아니, 첫 판에 피카츄 나와. 두 번째에 어니부기 나와. 세 번째는 뮤츠? 뮤? 빵값 다 뽑아버려? 오늘의 목표는 중복만 많이 안 나오면 됩니다. 야! 먹어라! 자, 10초 안에 안 먹으면 내 거다. 땡! 와, 이거는 모닝빵의 그 식감에다가 가운데 딸기 크림이 프레쉬베리 있잖아요, 프레쉬베리. 추울 때 먹으면 딱딱하잖아요? 그걸 완전히 녹여가지고 프레쉬베리를 한 3층 정도 쌓았어. 여러분 지금 왼쪽 화면 보시면은 빵이 제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같이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야구르고 좋습니다. 아, 자, 그러면 다음 빵. 여러분들이 맛없다고 얘기한 빵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맛없길래 맛없다 그러지? 자, 꼬부기의 달콤 파삭 거북이 빵. 거북거북. 오, 거북이 등껍질처럼 돼서. 자, 투시! 아까 해달라고 했으니까 포켓몬이 뭐가 있는지 맞춰보자. 내가 봤을 때 이거는 탕구리. 탕구리 들어있네요. 탕구리. 탕구리. 아, 그래도 꼬부기면 잘 뜬 거 아니야? 와, 나 이거 오늘 운빨이 착착 붙는데. 이부씨 요것만 팔아도 얼마입니까? 요것만 팔아도? 꼬부기빵 이게 그렇게 맛없다 그러던데 얼마나 맛이 없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약간 소보루에다가 설탕을 뿌려놓은 느낌인데 그 소보루보다 목막힘이 더 심하면서 소보루 겉에 그 바삭함이 없어. 푸석푸석한 설탕 뿌려놓은 소보루. 맛있는 빵을 생각하고 이 꼬부기 빵을 사서 먹으면은 진짜로 화 날 것 같아. 이렇게 먹으면 맛이 찌고. 아, 너무 맛있는데? 탕구리. 다음 빵은 이 파이리의 화르륵 핫소스 팡! 아! 맞추자! 여기에는 리자몽이 들어있어! 어? 이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호떡같이 생겼는데 호떡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아, 우와, 뭐야. 햄이 들어있는데? 나 요거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햄이랑 뭐 불닭 소스 같은 그런 느낌? 깨비참 나와라, 야! 야, 보자! 아, 질퍽이. 질퍽이가 나왔습니다. 파이리빵 갑시다. 오, 매콤해. 오, 맛있다. 안에 속이 햄이랑 막 이것저것 막 으깨놓은 속이 들어가 있는데 매콤하고 칼칼하면서 소세지빵 먹는 느낌도 어설프게 나면서 호빵 먹는 느낌도 나면서 호떡 같은 느낌도 나면서 어, 좋네요. 이거는 콜라랑 먹어야 돼. 질퍽이 포즈? 오케이. 질퍽이. 지금까지는 파이리빵이 1등. 질퍽이. 다음 거 뭘 먹어볼까요? 따끗따끗따끗. 디그다빵. 아, 여기에는 잘 찍어야 되는데. 그 머리 세 개 달린 두트리온가? 그거. 오! 코일이다. 야, 코일이네. 자, 요거 딸기랑 크림 요렇게 있는 거 먹어볼게요. 한쪽을 베어 먹으면 딸기잼인데 반대쪽을 베어 먹으면 크림.
크림? 연유? 뭐 그런 거 달달합니다. 근데 좀 빵에 비해서 얘는 그 잼이랑 이게 너무 좀 적기는 하다. 근데 원래 옛날에도 포켓몬 빵을 먹으면은 다 맛있진 않았어요. 맛없는 것들도 있었어. 그 머핀들, 그 머핀들이 좀 있었거든? 아 그게 나는 그렇게 맛이 없었어 어렸을 때. 디그나 맛 괜찮았다고요? 케바케인가 좀? 끝부분이 맛이 없었던 걸로. 어 중간 부분 먹으니까 또 맛있네. 아 맞다. 자 그러면 다음 빵 가볼게요. 아 근데 포켓몬 빵이 구하기가 진짜 너무 힘들어. 하늘에 별 따기야. 차라리 포켓몬 잡는 게 더 쉽겠다. 밖에 나가서 화력발전소 옆에 가면은 파이리 한 마리 뛰어다니거든요. 그런 거 몬스터볼 들고 가서 하나 그냥 때려 잡는 게 더 낫겠어. 그리고 저기 한국전력공사 거기 사무실 앞에 가면은 피카츄 한 마리 뛰어다니거든요. 아 잠깐 내가 웃으면 안 되나? 네가 안 웃으면서 해야 재밌는데 내가 웃으면 어떡해. 잘라줘. 자 그런 의미에서 다음 빵은 피카피카 촉촉 치즈케이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것도 어렸을 때 못 먹어본 빵 같은데? 띠부씰 확인. 두둔 둔 두둔 두둔 둔 두둔 두둔 둔 두둔 이브이! 아하하 잘 나온다. 근데 진짜 여러분 저 잘 나오는 편 아니에요 지금? 이거 대박이야? 아 그 정도야? 복권 긁을 때나 이렇게 나오지. 어 근데 얘 피카츄 이거 치즈케이크 어 너무 귀여운 포즈를 하고 있다 피카츄가. 어 이거 맛있다. 진짜 치즈케이크 같아. 근데 치즈케이크 정도로 진하진 않은데 그 치즈케이크를 숟가락으로 퍼먹다 보면은 약간 조금 느끼해서 물릴 법도 한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 근데 얘는 적당하게 치즈의 향을 잘 넣어놨어. 물론 뭐 원가가 있으니까 치즈의 함량이 치즈케이크만큼 엄청나진 않겠지만 난 오히려 이게 적당해. 맛있네요? 오 폭신폭신해. 이거는 한 입에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빵을 입안에다 막 쓰셔놓고 그 사이를 우유 살짝 스며가지고 그 촉촉하게 이렇게 딱 먹다가 몇 번 씹고 우유로 딱 넣... 아 그... 해보세요. 진짜 배고플 때 빵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 아 이제 하나씩 다 먹었나? 아 고스 초코 케이크 띠부씰부터 확인. 좋은 거 나와라. 중복 나오지 말고 좋은 걸로 나오길. 가자. 파이리 파이리 피카츄 파이리 꼬부기. 지우가 갖고 있는 포켓몬들 세 개나 모았어. 맛있어. 와 이거다. 이게 1등이다. 어렸을 때는 초코 롤빵이 이거보다 더 맛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롤빵보다 이게 크림이 양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롤빵보다 더 폭신해. 파이리다운 기념으로 파이린 성대모사 해주세요. 파이리! 파이! 파이리! 파이리 맞지 않아? 파이리! 파이! 파이! 피카츄 개새끼 내가 파이리 안 그런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파이리! 파이리! 빵을 종류별로 하나씩 다 먹어봤는데 띠부씰이 생각보다 성적이 괜찮아. 진짜로 오늘 이렇게 하다가 5만원짜리 뮤츠나 뮤 막 이런 거 터져줄 것 같은 느낌이 괜시리 이렇게 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 와이프랑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빵 먹자! 나는 제일 내가 맛있었던 파르르 핫소스 빵 이거랑 그리고 로켓단 초코를도 돌려 먹으면 맛있다 그래서 에어프라이어에 돌려 올게요. 일단 띠부씰 확인하고 자 중복만 안 나오면 된다. 중복만 안 나오면 두둔 잉어킹! 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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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잉어킹은 이거 맞지? 잉어 잉어 갑시다. 아 독파리 얘 왠지 흔할 것 같다. 왠지 느낌이 좀 그래요. 띠부씰도 약간 그런 게 있어서 동네마다 안 나오는 포켓몬들 옛날에는 뭐 안 나왔더라? 롱스톤 진짜 안 나왔었어 우리 동네. 롱스톤 안 나왔었고 탕구리 겁나 안 나왔었고 갸라도스도 잘 안 나왔어. 잘 안 나오다가 후반에 갑자기 리뉴얼 되더니 그때부터 많이 나왔었어요. 이거 에어프라이어 돌리면 맛있대. 얘도? 오동구독 씹히는 초코맛도 있는 건데? 그거까지 녹으면 더 맛있나 봐. 그래? 파이터 안에 치즈 넣고 돌려 먹으래. 뜨든 하나 깠습니다. 아 독파리 나 아까도 독파리 나왔는데 또 독파리 나왔어. 깔 때마다 나오는 포켓몬 성대모사 해줘야 돼. 너무 현타 왔어.
아닌가? 어, 아니야. 독파리. 자, 다음 포켓몬은 아, 먼저 봐야지. 아, 성대모사 해 주셔야 됩니다. 좋아? 우리 뮤 나왔어? 뮤야? 매치야? 5만 원이야? 아무튼 기분은 좋네요. 약간 장난삼아 얘기했거든? 약간 흑우 같아 보이려고? 뮤치라도 하나 나오나? 이랬는데 진짜 나왔어! 대박 뮤도 나오겠네 이러다가? 자, 요거 에어프라이어에서 나온 로켓단 초코롤이랑 파일인데 파일이빵 치즈 올려갖고 녹았거든요? 요거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먹어보자고요. 맨날 이렇게 반 자르잖아요. 그러면 맨날 저한테 작은 거 줘요. 진짜 너무하지 않나요? 아, 내가 조금 더 몸집이 크잖아. 피자빵 같아. 어, 뭐야, 맛있는데? 맛있지? 그 겉에도 바삭해져가지고, 와. 와, 진짜 맛있다. 신사임당? 아, 뮤치가 신사임당? 뮤치 5만원. 여기다 붙여버리면 안 돼? 내 핸드폰에 이거 붙일래. 여보 핸드폰에 그걸 붙인다고? 응.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지? 도파리 붙여, 도파리. 이쁘잖아, 도파리. 아, 이거 일단 다 뽑고 나서 생각해보자. 그래. 응. 어, 일단, 그 초코롤빵 이거 바삭해졌거든요. 겉에가 되게 딱딱해졌어. 이거 먹어볼게요. 왜 깨물어? 와, 크림이 보여요? 녹았어. 딱 다 녹았어. 초콜릿 칩 씹히는 거 없어요. 다 녹았어. 어, 나는 이거 그냥 먹는 게 더 맛있어. 응. 아! 마누라의 표정을 봤을 때 맞춰보자면 중복입니다. 중복은 아니야. 아니야? 중복은 아닌데 비슷한 건 있어요. 레어 코일. 레어 코일. 아니면 말고 레어 코일. 자, 이제 빵은 그만 먹을게요. 나 살찔 것 같아 이제. 조파이시 EV 성대모사 시작. EV. EV 아니야? 그거 알아? 파일이 다음에 진화하면은 리자드. 리자드 개싸가지 없다고. 사춘기 그 청소년처럼. 아, 그랬던 것 같아. 어, 지우한테 겁나 말 안 들어.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만화를 보면서 리자드 진짜 죽여 싶어서 말 더럽게 안 들어. 아니, 지우가 뭐 시키면은 그거 막 지우 공격하고. 와, 그런 배은망덕한 놈이 어딨어. 공룡은 아주 그래서 키우질 말아야 돼.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떤 비싼 포켓몬들이 나올지 피해볼까? 아, 출발! 짠! 캐터피! 설마, 잠만보. 아, 중복. 아, 씨. 근데 좋은 건데. 자, 나인테일! 어, 구미호 나인테일? 어, 근데 잘 뜬다, 우리. 처음 봤대. 아, 그래? 오. 생방송 도중에 뮤치가 나왔어. 예, 아! 홍수문! 아, 똑같아. 홍수문이 왜 홍수문인지 알아? 우리나라 권투 선수 중에 홍수환 사장님이 있어. 포켓몬스터를 우리나라로 들여오면서 이름이 홍수문이 된 거야. 어? 자, 다음 포켓몬은 어떤 게 나올지! 다음 포켓몬! 야옹! 왜? 야옹! 아, 왜 그러냐옹? 아, 야돈. 야돈은 확실히 알지. 야돈? 아, 진짜야. 야돈. 버터풀? 버터풀 나왔어요, 버터풀. 마지막. 아, 마지막 하나. 자, 과연 중복만 아니면 돼. 야잇. 이거 이쁜데 중복됐네. 이쁜데. 네,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추억에 빠져서 포켓몬빵도 맛있게 먹어봤고 띠부깡도 해봤는데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고, 순위 정해달라고요. 순위 가장 맛있었던 거는 파이리빵, 그 다음 고오스, 그리고 개인적으로 푸린, 그 다음이 로켓단. 아, 그러니까 두 개만 좀 피하면 돼요. 아, 두 개가 아니고 하나만 피하면 돼. 꼬부기빵만 피하면 다 맛있다.